여러분들 쿠가 안녕하세요. 쿠레입니다. 오늘은 전에 리뷰했던 울트라 커맨더에 이어지는 두 번째 리뷰인데 제품 자체의 리뷰는 그때 전에 했던 영상에서 전부 다루었긴 하지만 겨정에 관해선 조금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 비클에서 로봇 익스텐션까지 변형을 보여줬지만 그 반대 돌아가는 변형 같은 거는 또 다루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영상을 새로 만들어 좀 더 변형에 관해선 디테일한 그런 일종의 변신 동영상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하여튼간 그러하고 우선 이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한 다음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 괴수 모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역순으로 변형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전 리뷰에 다뤘던 변형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의도로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 어깨를 잡고 그대로 당겨 팔을 분리시켜 줍니다. 팔은 보면은 옆에 살짝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앞을 보게 하도록 한 다음 이 팔 옆에 있는 회색 블럭을 앞으로 가져와주고 어깨 쪽지를 올려 줄여주면은 차량의 컨테이너 부분이 완성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옆에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정면이 되도록 가져와준 다음 회색 파츠를 전개한 뒤 정리해주면 양쪽 모두 트레일러 상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튼간 이렇게 해서 트레일러가 되었고 다음은 본체. 제일 먼저 등을 잡고 열어준 다음 이 안에 로봇 모드 머리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발가락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고 정강이를 들어올려서 허벅지 쪽으로 가져와줍니다. 내부 구조는 보면은 이쪽에 빨간색으로 된 경첩이 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해요. 위로 올라와서 보면은 허벅지에 살짝 튀어나온 흰색 핀이 있는데 이게 이 안쪽에 있는 구멍에 딱 고정이 되죠. 자, 그런 다음 허벅지 안쪽을 보면은 공간이 파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쭉 펴져 있던 정강이 부분을 엄밀히는 종아리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을 그대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 발 뒤꿈치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검은색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리어 스커트 쪽에 보면 밑에 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의 후면부가 완성이 되죠. 여기까지 됐으면 허리 부분을 잡고 조인트를 분리해 뒤로 대충 45도 각도 그 정도로 가동한 다음 괴수 모드에 팔을 살짝 빗긴 상태에서 허리를 회전해 차량의 후면부를 등 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보면은 이게 전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발톱 부분 괴수 모드일 때의 발톱 부분이 간섭이 돼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빗겨서 가동한 다음 로봇 모드 기준에서의 좌우 그러니까 승모근이라고 하면 될까? 그 위치에 있는 블럭을 잡고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 모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트레일러 부분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서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울트라 커맨드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시 역순으로 로봇 모드, 그 다음에 괴수 모드가 되는 순서로 변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트레일러를 그대로 잡아당겨 분리시켜주고 차량 프론트에 있는 좌우 블럭을 회전시킨 뒤 발톱을 빗겨주고 뒷부분에 이 조인트를 분리시킨 다음 내려주며 허리를 돌려줍니다. 끝에서 고정시켜주고 그런 다음 리어 스커트 쪽에 조인트를 분리시킨 다음 발을 쭉 내려주고 발톱을 전개한 뒤 보면은 여기에 살짝 튀어나와서 손가락으로 걸어 들어올릴 수 있어요. 들어올린 뒤 정강이를 내려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때 내리면은 딱 하고 이 정강이의 커버가 고정이 돼요. 고정되는 원리는 보면은 이 안쪽에 조인트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강이 밑을 보면은 이렇게 세모로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게 발등 쪽 보면은 여기에 파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과 맞물려서 고정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여튼간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하반신이 예,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은 트레일러 부분을 반으로 쪼갠 뒤 전개하고 밑으로 내린 다음 주먹이 정면을 향해 오도록 가져오고 회색 파츠를 뒤로 가동시켜주면은 한쪽 팔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어깨 쪽에 이 홈의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시켜주면은 한쪽 팔이 완성이 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전개한 다음 주먹이 앞에 오도록 가동시키고 회색 파츠를 뒤로 넘긴 다음 조인트에 맞춰서 본체의 결합. 이거는 개인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이 울트라 커맨드가 특히나 이 조인트 부분을 결합하는 게 조금 뻑뻑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살짝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고 그런 다음에 등 부분을 열어가지고 울트라 커맨드의 머리를 전개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 모드의 완성. 이어서는 이 로봇 모드에서 익스텐션 모드가 되는 괴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다시 등 부분을 열어서 머리를 안쪽에 넣어준 뒤 똑키를 슬라이드해 분리시켜줍니다. 보면은 이 밑에 살짝 튀어나온 블럭이 있는데 이쪽이 슬라이드로 고정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런 다음 팔을 좌우로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발 파츠는 비클 모드 때와 똑같이 회색 파츠가 주먹을 감싸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온 뒤 줄여주고 회색 블럭 부분은 중간에 이 경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개해 꼬리의 끝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회색 파츠를 전개. 이거를 좌우로 결합시켜주면은 괴수 모드의 꼬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본체. 우선 정강이 부분 커버를 들어올려 허벅지에 아머가 커버가 고정되도록 하게 하고 고관절을 보면은
뒤에서 보면 이러한데 이게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고관절을 앞으로 가동. 그런 다음 무릎과 발목을 가동시켜주면 괴수모두의 다리가 완성이 되었고, 이 안쪽에서 괴수의 머리를 전개한 다음 이 뒤에 레일이 있는데 등에 또끼를 달았을 때랑 똑같은 느낌으로 목 뒤에 또끼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괴수 모두의 머리가 완성이 되었고, 측면에 괴수 모두의 팔이 있는데 앞발이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전개한 다음 회전시켜 정면으로 가져와 줍니다. 옆으로 가동하는 거랑 이 안쪽에서 회전하는 그런 가동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리어 스커트 부분을 이 붉은색 부분 중심으로 가동을 하는데, 이거를 들어올린 다음 이 밑에 드러나는 동그란 홈 두 개 여기에 맞춰서 꼬리 부분을 결합. 자, 이렇게 해서 괴수 모드 V 익스텐션 모드의 완성. 자, 마지막으로는 이 괴수 모드 상태에서 로봇 모드로 되돌리는 걸 보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또끼를 분리한 다음에 가슴 부분을 열어 괴수 모드의 머리를 집어넣어줍니다. 이때 이 중간에 목이 가동을 하는데 이거를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전체를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여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앞발은 옆으로 들어올린 다음 뒤로 회전시켜주고, 옆으로 이렇게 내릴 건데 발톱 부분은 이 바깥쪽에 도색되어 있는 게 바깥쪽으로 오도록 가동한 뒤 안쪽으로 밀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들어올려서 뒤로 가져오고 도색된 부분을 바깥쪽으로. 자, 그런 다음 리어 스커트에 연결되어 있는 꼬리를 당겨서 분리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 고관절을 밑으로 내려주고 발은 밑으로 쭉 뻗어지게 가동한 다음 정강이의 암호를 내려주고 밑에서 고정시켜줍니다. 리어 스커트는 밑으로 내려주고 뒤에 부분, 그러니까 등 부분에서 울트라 커맨더의 머리를 전개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키를 뒤에 연결하고요. 마지막으로 꼬리를 반으로 나눠 당겨서 주먹을 전개한 뒤 꼬리의 끝부분을 접어주고 어깨 쪽에 연결하면 한쪽 팔의 완성.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접은 뒤 당겨서 주먹을 전개하고 어깨에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울트라 커맨더의 변형이 끝이 났습니다. 허리라던가 일부 약간 고정되는 위치를 잘못 파악하면은 좀 다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만 잘 파악하면은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싹싹 쉽게 변형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 그렇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또 새로운 제품이 발매가 되면은 그때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신 분은 전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그렇습니다.